안녕하세요. 시드니 줌바입니다. 이제 곧 9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어요.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가을코트 가격대별 스타일링 첫 번째 편 준비했어요. 저는 가을코트나 아우터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해요. 그 한 해만 입을 수 있는 디자인보다는 평생 소장 가치가 있는 스타일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저의 가을코트들이 가격대가 7만원대부터 400만원대까지 참 다양해요. 저는 퀄리티가 좋고 디자인이 특이해서 꼭 가지고 싶다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코트도 좋아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와 디자인 모두 갖춘 중저가 브랜드들의 옷들도 소장가치 충분한 아이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이템 하나하나 함께 보면서 구매 포인트, 스타일링 팁, 가격대 정보까지 함께 보실게요. 올해 가을 코트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빠르게 슝슝슝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코트, 버버리 트렌치 코트예요. 이 트렌치 코트가 런웨이 컬렉션이어서 디자인이 보통 버버리 트렌치 코트 스타일보다 특이하고 화려해요. 프린트가 화려하고 특이한 것이 눈에 가장 먼저 띄지만 디자인의 디테일이 더 매력적인 트렌치 코트입니다. 가격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호주 달러로 4,800불, 원으로 한 45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프린트와 디자인 디테일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평생 소장품으로 구입한 아이템입니다. 카라 뒷부분이 버버리 프린트가 들어가 있고 코트 안감도 버버리 프린트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소매 부분도 일반 일자로 떨어지는 소매가 아니라 오버사이즈 소매에 살짝 저고리 느낌의 쉐입으로 떨어지는 특이함이 있어요. 오픈해서 입으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트렌치 코트가 화려하기 때문에 이너는 화이트 컬러로 입어줬고요. 신발은 실버 컬러의 뮬을 신어줬어요. 코트만으로 존재감 확실해서 다른 액세서리 없이도 코트 자체만으로도 멋진 코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렌치 코트를 다 잠그고 벨트로 허리라인을 강조하면 또 다른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스타일로 변신. 트렌치 코트 안에는 스커트 매치하고 코트 색감과 잘 어울리는 브라운색 부츠를 신어줬어요. 소매부터 뒤태, 허리라인까지 모두 완벽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따로 액세서리나 다른 포인트를 주지 않아도 툭 걸쳐주면 스타일링 끝! 이 코트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손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기념일 데이트, 회사 이벤트, 화려한 룩이 어울리는 자리에 갈 때 꼭 선택하게 되는 코트입니다. 저는 아마도 80세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이 트렌치 코트를 입지 않을까 하는 평생 소장템입니다. 이런 특이한 트렌치 코트 한 벌쯤 소장하시면 가을 룩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코트. 다크한 카키색의 가을 코트예요. 코스 제품입니다. 영상으로 컬러감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블랙이 아닌 아주 다크한 카키 그린 컬러예요. 제가 코스 매장에서 이 코트를 보고 단 1분의 고민도 없이 구매한 아이템인데요. 일단 가격 대비 퀄리티에 너무 놀랐던 제품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구입한 거라서 자세한 가격은 생각은 안 나는데요. 대략 4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카라가 어깨라 근처까지 덮여있는 큰 스타일이고요. 스티칭이나 전체적인 옷의 마무리가 너무나 잘 처리되어 있어요. 코트 안까지도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이 코트가 허리를 조여서도 입을 수 있는데요. 이 조이는 매듭이 저 안에 다크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쓰는 거 너무 좋고 감사하죠. 이 코트는 제가 그냥 마구 오버사이즈를 입고 싶어서 사이즈를 아주 큰 걸로 구입했어요. 하이웨스트 와이드 청바지와 화이트 티셔츠 그리고 베이지 컬러의 자켓을 레이어드 했어요. 저는 코트를 살 때 안에 뭐를 레이어드 할지 먼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켓이나 두툼한 니트와 레이어드 하려면 어정쩡한 사이즈의 코트는 안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보고 무조건 오버한 오버핏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코트의 광택 보이시나요? 영상으로 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광택이 은은하고 이 재질 자체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 자켓도 저의 평생 소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살짝 살구색 빛이 도는 와이드 팬츠와 꽃잎 같은 입체감이 있는 살구색 탑과 매치했어요. 이 컬러와 다크한 그린 컬러 조합이 너무나 예뻐요. 신발은 지브라 무늬가 들어간 하이힐로 신어줬어요.
가을 출근룩으로 제가 종종 입는 스타일입니다. 직원들이 예쁘다고 많이 해준 출근룩이기도 하고요. 이 코트는 베이지 계열, 화이트, 그레이 컬러 모두 찰떡궁합이더라고요. 블랙 컬러보다 은은히 비치는 그린 컬러감 때문에 블랙보다 오히려 더 컬러 매치가 쉽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이번엔 이 코트 허리에 고무줄을 당겨서 허리라인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도록 입어줬어요. 이렇게만 입어도 예쁘지만 브라운 부츠와 코디하고 싶어서 브라운 벨트로 깔맞춤 해줬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또 다른 느낌의 모던한 출근룩이 되었네요. 영상 만들면서 월요일엔 이렇게 입어야지 마음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 이 가을 코트도 코스 제품입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기장의 블랙 컬러의 일자 핏 코트예요. 제가 코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가 좋아요. 핏도 예쁘지만 옷의 스티칭, 안감, 단추 등등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브랜드라는 게 제품에 잘 보이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가격대는 2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코트도 한 사이즈 업으로 구매했어요. 간절기에는 거의 모든 룩이 레이어드를 하기 때문에 코트는 사이즈 한 사이즈 업해서 사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물론 디자인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기장이 발목까지 내려오고 올 블랙이기 때문에 평상시 하나만 입기는 부담스러운 이런 화려한 프린트의 나팔 바지를 매치할 수 있는 찬스예요. 오늘은 가을 코트 편이지만 이 바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프린트와 바지핏이 너무 예뻐서 반해서 구입한 바지입니다. 이 바지도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가 유지만 된다면 쭉 가지고 있을 소장템이에요. 이번엔 코트 안에 스커트 매치하고 브라운 벨트로 허리라인 잡아줬어요. 이렇게 벨트를 활용하면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는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스타일에는 역시 하이힐로 마무리해줍니다. 이 스타일은 세련된 출근룩으로 강추합니다. 네 번째 코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디자인과 컬러. 가을 트렌치 하면 떠오르는 브라운 컬러의 클래식한 디자인의 트렌치 코트예요. H&M 제품입니다. 이 코트를 사게 된 이유는 이 어깨 부분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고 가격 대비 마무리감과 컬러가 예쁘게 나온 제품이라 구입했어요. 가격대는 7만원대로 기억합니다. 블랙 맘핏의 청바지, 베이지 컬러의 티셔츠, 그리고 베이지 셔츠를 안에 레이어드해서 캐주얼 룩으로 연출했어요.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예쁜 클래식한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셔츠를 입어줘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뭔가 더 꽉 찬 스타일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소매를 트렌치코트 소매 위로 올려서 접어줬습니다. 이 트렌치코트의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이 이 레귤런 소매예요. 이렇게 어깨라인이 둥그러진 스타일을 레귤런 소매 스타일이라고 하죠. 특히 트렌치코트는 이 레귤런 소매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안에 레이어드하는 아이템을 가장 잘 받쳐주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자켓을 안에 받쳐 입을 때 트렌치코트의 어깨선과 자켓의 어깨선이 맞물려 버리면 핏이 안 맞아서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레귤런 소매는 어깨 부분이 둥그러져 있기 때문에 안에 각진 자켓을 입더라도 어깨선이 맞물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보신 캐주얼한 느낌과 확 다른 여성스러운 스타일. 사틴 소재의 오렌지 컬러 스커트와 하이힐로 여성스럽고 세련된 출근룩으로 스타일링 해봤어요. 이 레귤런 소매가 이렇게 또 허리 라인을 딱 잡아서 입었을 때도 더 다이아몬드형의 상체 라인이 되어서 허리가 더 잘록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렌치코트도 벌써 몇 년째 소장하고 있지만 퀄리티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여전히 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오늘 코트 가격대별 스타일링 즐겁게 보셨나요? 저는 400만원대 코트를 스타일링해서 입을 때도 7만원대의 트렌치코트를 스타일링할 때도 만족도가 같아요. 가격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 그 코트만의 매력이 있어서 구매하는 것인 것 같아요. 코트 하나하나의 매력이 다르고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코트들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스타일링할 때마다 기분 좋은 저의 소장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가을 코트 가격대별 스타일링 1편 함께 보셨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클래식 가을 코트가 오늘 보신 코트들이랑 또 다른 스타일이 여러 벌 더 있어요. 그래서 가을 코트 가격대별 2편 영상 곧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